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저기 눈높이 그 저기 카페에도 올라왔던데 제가 이게 카페에 올라오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스톡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걸 다 지웠 아니 이제 더 이상 이제 올리지 말자 그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뀐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에 올라왔었던 종목들이요. 아 이게 사실 제가 좀 불편한데 여기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 훈련소에서 얘기한 종목들이 여기 올라온 거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나는 되게 싫거든요, 여기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면은 이 9월 29일도 대우부품이랑 헬릭스미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거래하면 어떨까 라는 의견이에요. 근데 요걸 한번 볼까요? 대우부품 자리를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로딩 중이네. 대우부품도 그렇고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딱 사기 좋은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오늘은 8%나 올랐다.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 8% 올랐으니까 여기가 끝이다 이게 아니라 여기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뭐 계속 대우부품이나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좋다 좋다 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손절했어. 근데 이번에 진짜 갈 것 같아. 그래서 요번에도 한번 사봅시다 라고 하는 타이밍에 여기에 게시판에 올라와. 이러면 좀 약올르잖아요, 그동안 거래한 사람이. 요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요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거래량 특징주라고, 이거 분석3님이 버전 두 개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거래량 상위 특징주라고 해서 올라오는 요것들. 지금 조회수는 255개인데 댓글 11개. 거의들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이게 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500개짜리도 있고. 이게 왜 조회수가 많이 나오냐면요, 요 종목명을 외부에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거예요. 이거 오늘 왜 올랐지 해서 외부에서 딴 사람들이 검색을 하니까 유입이 돼서 그런 거지, 정작 우리 회원들은 여기 들어와서 이걸 안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없앴습니다. 굳이 그럴 거면 뭐하러.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그 정보의 개수를 점점 줄인다,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부품이나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대우부품이 어차피 오픈이 됐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대우부품을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타이밍이. 왜냐하면 대우부품이 진짜 이번에는 갈 자리거든요. 계속 말씀드렸던 세 개의 자리 구간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지지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지저항선이. 한번 이제 도착을 해요. 다시 한번 도착을 해요. 살짝 돌파를 해요. 근데 돌게. 제가 돌파를 하는 경우에는 깰 수가 있죠. 근데 돌파를 한 흐름 이후에 여기서 안착을 하고서 다시 올라가는 자리.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총 세 군데가 됩니다. 여기 하나.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그리고 돌파할 때, 그리고 안착할 때, 이런 세 군데가 있거든요. 확률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확률이 나와요. 안착의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지금 대우부품이 지금 안착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수소차 테마에서 종목을 하나 가져가겠다. 그럼 뭘 가져갈 거예요? 뭐 코엘 패션 같은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대우부품은 단지 수소차뿐만은 아니거든요. 수소차냐, 전기차냐, 뭐 아니면 뭐 가솔린 내연기가 있냐, 그거랑 상관없이 말 그대로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오랜 기간 보면 여기서 살짝 돌파가 있었죠. 근데 거래량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매집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 거래량 여기서 들어온 게 거래량이 있어요? 없죠. 거래량 들어온 거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거래량 들어온 게 결국엔 여긴데, 여기서 20% 수익 내려고 이걸 들어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20% 수익 내고 나갔다고 칩시다 그래. 자, 그 다음에 다시 2600원을 찍습니다. 또 거래량이 들어와요. 또 2600원을 찍습니다. 또 거래량 들어오죠. 또 2600원을 찍습니다. 거래량 들어오죠. 이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더 사야 되니까. 주가가 내려오면 더 좋은 거죠. 자, 주가 내려오니까 땡큐. 거래량 없죠. 거래량 붙으면서 또 올라가요. 매수를 하다 보니까 거래량 붙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입니다. 거래량의 패턴이 왼쪽과 오른쪽의 패턴이 달라요. 이제 움직이던 흐름, 그리고 매수하던 사람들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개인이 거래를 하다가 카페에서 집중적으로 자, 요거 한번 우리 다 같이 사봅시다. 요 정도만 하더라도 거래량의 패턴이 바뀝니다. 외인이 사다가 기관이 사든 기관이 사다가 개인이 사든 그럴 때도 패턴이 바뀌어요. 어쨌든 거래의 형태 자체가 바뀌었다. 그 와중에 거래량이 그동안 거래량 중에서 가장 큰 게 터지면서 돌파가 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착한 자리예요.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다음 흐름이. 이거 못해도 상한가 하나예요. 여기가 정말 귀엽게 올라도 상한가 하나. 근데 여기서 욕심을 더 부린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7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 그래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결국에는 저항대 지지 하면서 여기서 매집 흐름이 나오고 이 여기서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이 사람의 평균 단가가 요렇게 찍히는 겁니다. 이 평균 단가를 바꿔 얘기하면 매물대랑 같은 얘기가 돼요.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 볼린저 밴드로 보든 MACD로 보든 일목균형표로 보든 이평선으로 보든 다 같은 얘기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스파게티를 하나 먹어요. 그러면 이 스파게티가 누군가가 봤을 때는 국수예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크림입니다. 누군가 봤을 때는 기름 덩어리예요. 누군가 봤을 때는 그냥 한 끼 식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관점에 따라 다 다르지만 결국에 얘는 뭐예요? 크림 스파게티예요. 그것처럼 대여부품이 매물대가 여기에 쌓여있다. 그 그대로 차트를 읽어보죠. 자, 매물대가 여기에 쌓여있다. 많은 사람들 혹은 많은 돈이 여기서 매수세가 일어났다. 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매물대 차트로 봐도 그렇고요. 121선이 요 회색선입니다. 그리고 241선이 요 빨간색 선이에요. 두 개 선을 보십시오. 원래는 역배열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평선 수렴이 나옵니다. 수렴이 나오고 나서 혼조가 계속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다가 현재 상태는 모든 이평선을 밑에 깔고 위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뒤집히는 순간, 손바닥에서 손바닥으로 넘어가는 순간, 중간에는 가장 얇은 손바닥 면이 보이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면 이 앞쪽 자리는 여기는 혼조, 세 군데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역배열, 여기는 혼조, 여기는 정배열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배열 바뀌는 초입 자리예요. 이거를 우리가 맨날 그리는 그림으로 그리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리고 있는 구간, 옆으로 가고 있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여기에요. 네. 요 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평선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으로 놓고 보더라도, 자, 거래량으로 이전의 대우부품 데이터를 싹 다 뽑아보면, 자, 거래량이 가장 역대급으로 터진 자리가 어딥니까? 상장 이래, 최대 거래량.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얘기는 얘가 여기서부터 얼마 갈지도, 지금 이거 뭐 감도 안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이거 다음은 어디예요? 뭐 최근에 여기? 근데 여기 있는 거래량이 여기서 뭐 거래가 같이 이루어졌다고 치고 그 다음 거래량 어디예요? 이런데요. 요런데. 요런데를 요렇게 볼까요? 자, 요렇게 요 앞에 자 요렇게 보세요. 자, 거래량 요런데서 지금 터진 건데 이 앞쪽에 물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털고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등락률 500%입니다. 거래량이 500% 터졌을 때 나오는 거래량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도 거래량 볼까요? 여기도 지금 거래량 보면 누군가가 2015년에 거래량을 이따만큼 터트려 놓고 그러니까 누가 잔뜩 샀다 이거죠. 잔뜩 사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몇 퍼센트죠? 이것도 253%입니다. 요런 것들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터진 자리만 보세요. 자, 여기 거래량 우리가 이거 큰 거래량이네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래 라고 잡았었던 거래량에 미치지도 못해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나온 거래량은 뭐예요? 이번에 나온 거래량이 여태껏 대우부품에서 나왔었던 거래량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많이 터진 거래량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카페에 올라왔어. 네, 그래서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오늘 말씀드려가지고 없앴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봤더니 우리가 보던 종목 중에서 진짜 괜찮은 종목들을 여기다 올려드리나를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랜덤이더라고요. 랜덤으로 그냥 종목을 골랐는데 잘 골랐어. 그래서 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흘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딴 데는 안 그런데 우리 방만 유독 이렇게
그러니까 종목이 끝난 걸 올려주는 건 괜찮지. 근데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예, 그래서 없앴어요. 얘기가 나온 김에 헬릭스메스도 마저 얘기를 하면 어떤 대우부품 얘기를 마저 하면요. 기왕 오픈 됐으니까 그냥 마저 얘기를 하면 얘는 여기다 선 그려놓고 보세요. 예,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 보실 때 그 요 정도 뭐 정확하게 아니 뭐 선으로 그리는 게 헷갈려? 그럼 박스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난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그릴 수는 없지만 아니 잘 몰라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겠다. 아니면 진짜 나 아무것도 몰라. 진짜 주식의 주자도 몰라. 그래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감사하면 되지. 조금 더 요걸 타이트하게 그려보겠다. 거래량 기준으로만 그려보면 되잖아요. 요렇게 그리셔도 되잖아요. 요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그려보면 요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렇게? 요 정도? 그러니까 대충 선 하나로 그냥 퉁쳐서 그리겠다? 그러면 2650원 정도. 그것도 뭐 정확히 2650원 이렇게 딱 떨어질 필요 없어요. 2700원이면 어떻고 2600원이면 어떻습니까? 그 부근이잖아요. 그냥 거래량 나온 게. 그 부근을 깨뜨리지 않으면 얘는 어디까지 갈지도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물론 2009년 얘기지만 이건 너무 옛날 얘기라고 치면 그냥 요렇게 놓고 보더라도 정말 귀엽게 올라도 상한가예요. 귀엽게. 그래 귀엽지 뭐. 그래 요만큼만 올라도 상한가. 쉽게 올라. 뭐 오늘 뭐 이수학도 이거 뭐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이수학 여기 검색해볼까요? 분명히 또 여기도 걸려가지고 나올 거예요.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수학. 7월 6일날 지금 오늘 10월 6일이잖아요 7월 6일날 여기서부터 지금 나왔었던 종목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유출되고 있어가지고 이수학 추매는 언제예요? 9,000원의 권리락 가격이라 그거 넘으면 추매가 좋을 거고 60선에 잘 잡고서 보자. 9,000원 넘어가면 뭐 보자. 근데 이게 우리가 거래했었던 자리를 돌이켜보면은 여긴가 어디께 샀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만원인가에서 팔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훈련소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유상장 끝나고 나서 한 여기 어딨겠쯤인가? 거기 어딨겠쯤에 샀다가 여긴가 여기쯤에서 전량매도 하면서 팔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인가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요거 넘어가면 괜찮겠다. 그러면서 상한가까지 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이죠.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올라왔었던 종목들 요런 것들을 쭉 보면 헬릭스미스도 이게 눈높이에 얘기했었던 버전이랑 살짝 다른 버전이긴 한데 여튼 요것도 단기 고점을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목표가가 상한가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낙폭이 너무 크다. 그러면 분명히 헬릭스미스에서 어떤 재료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릭스미스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팀 직원이 있을 거니까. 일은 할 거니까. 예,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젠가, 오늘이군요. 오늘도 기사가 나왔고, 어제도 임상 이상에 대한 FDA 제출한 공시가 떴었죠. 예, 그리고 루게릭병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 이런 이제 재료를 꺼낸단 말이에요. 자, 꺼냈는데, 자, 시장이 반응을 해요? 시장이 반응을 안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번 거가 뭔가가 또 나오겠죠. 지금도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다 이렇게 지금 줄여들어 놓은 상태로 시장의 관심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요 정도 되는 거래량이 요기 어딨겠쯤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안에 급등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게 벽이라고 해봐야 20선이거든요. 요 20선의 의미는 뭐냐? 지금부터 20선 20캔들 이전에 거래했었던 사람들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래하게 되면 지난 20일 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부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해서 밑에서 추매를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선에서 반이나 3분의 1 정도 팔고 40선에 60선까지 올라가는 거 지켜보면 됩니다. 그게 상한가예요. 예, 그게 상한가입니다. 20선 조금 넘어가면 여기가 상한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0% 정도 올라가는 거는 힘도 안 들이고 흥 하고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에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여기랑 똑같이 생긴 거 어디입니까? 응? 차트 여기랑 똑같이 생긴 거 여기 아니에요? 뭐 비슷하게 생긴 거 또 찾아볼까요? 여기 아니에요? 또 비슷하게 생긴 거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락한 자리 여기 아니에요? 요런 자리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귀엽게 그냥 맥 캔들 올랐어요. 캔들 맥이 올랐죠. 요거 한번 재볼까요? 저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8%입니다.
얘는 피보나치로 찍어보면 여기를 전고점으로 찍어봤을 때 0.38까지 도래하고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했다. 사고 싶은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들이 좀 더 세다. 그래서 이제 밀린 건데. 여기도 지금 급락을 한번 또 하죠. 급락한 자리. 그러고 나서 저점에서부터 올라가는 자리 찍어보면 또 상한가예요. 28%죠. 요런 걸 노리고서 보자는 겁니다. 헬릭 스미스는. 현재 자리도 이게 끝났어? 라고 볼 거면 3만원이 깨져야 돼요. 전저점이 깨져야죠. 근데 거래량이라는 건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판 겁니다. 거래잖아요. 트레이드. 주고 받았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여기서 샀다는 겁니다. 산 자리만 보자는 거예요. 음봉의 거래량이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거래량, 거래량. 자, 요게 거래량. 여기서 누군가 샀다. 여기 거래량. 여기서 누군가 샀다. 즉 여기는 벽이 될 수 있다. 여기는 밑에 지지가 될 수 있다. 여기 스탑 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 됩니다. 최소 20%예요. 손절해봐요. 이거 밑에 이거 뭐 이만큼인데 뭐 걸어볼 만하지. 아니 위로 올라가면은 뭐 30% 50%도 가능한 얘기인데. 요거랑 비슷한 흐름이었던 것이 에이프로젠제약이죠. 에이프로젠제약도 바닥권에서 유상증자 나왔었잖아요. 지금 저기랑 똑같은 자리가 어디냐면요. 지금 여기에요. 헬릭스미스가 지금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헷갈려요? 멀티샷에 띄워가지고 보여드릴까? 제 모양이 똑같은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띄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오를 것 같다 싶은 종목이 아니면 유튜브에 따로 올리지는 않는데 헬릭스미스는 제가 따로 올린 영상이었잖아요. 네, 괜히 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려놔가 좀 지저분한데.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랑 똑같은 자리라고 했으니까 자, 이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한 100칸 정도 더 가면 되나? 요거랑 비슷하겠다. 한 요정도? 권리락 직전이니까 한 요정 여기 어디결랑 비슷하네. 지금 딱 여기쯤 아니에요? 현재 자리가? 거래량 나온 자리. 거래량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거래량 누군가 샀다. 이 가격에. 이 가격에 깨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수익 실현할 때까지 오를 것이다.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갈 거지냐? 21선. 지난 20일 동안 물렸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률 따고 찍어보면 29% 상한가죠. 요렇게 노리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유상증자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유상증자 신주가 여기서 들어오죠. 근데 얘네가 유상증자를 두 번 하거든요.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유상증자 일정이 여기 어디께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오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나옵니다. 유상증자 일정이 다 끝났었던 자리가 최저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그냥 꾸역꾸역 끌고 갔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찍어보면 또 이거는 또 드라마틱하겠죠. 249%입니다. 이 그림을 마니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권리락 끝났고 뭐 신주 인수권 끝났고 청약 끝났고 납입 끝났고 그냥 그 정도다. 신주가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 신주 들어오면 살짝 한번 밀리겠죠. 요것도 마니커를 띄워놓고 에이프로젠 제약을 한번 띄워서 볼게요. 요거 지금 얘랑 같은 자리가 어디냐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일정이랑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됩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은 심지어 더 밀렸어요. 근데 비슷하게 생겼네.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 여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요런 상태에서 이 다음에 진행됐었던 흐름을 한번 한 가지 눌러볼게요. 더 느린다 더 느린다 죽겠다 이러다가 내 계좌가 없어지겠다 증발되겠다 상폐되겠다 망했다 죽었다 이거 전세금 빼가지고 둔 건데 망했다 와이프한테 죽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했을 겁니다. 아이씨 지금이라도 팔까? 아 이거 어떡하지? 아 그냥 저어가지고 천안한 대 살걸. 아 망했다. 아 에이프로젠 제약 미치겠다. 그러다가 상한가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요날 이제 여기 오니까 아까 내가 샀었던 가격이 되니까 낼름 팔아야겠다 해서 거의 뭐 본전이나 혹은 마이너스 5% 한 마이너스 10%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팔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개미들을 파는 자리. 연상 찍고 연상 또 찍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5천억짜리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거 천억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글쎄 뭐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더 떨어질까? 여기? 뭐 그래봐야 마이너스 20%인데 뭐 여기? 여기? 이게 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뭐 그래 뭐 떨어진다고 치자. 예, 그러면 이 690원이나 아니면 전초점 여기 손절 잡으면 돼요. 660원. 종교적인 색깔을 살짝 넣어서 666원으로 긁까요? 666원이 깨지면 손절하는 걸로. 딱 계산하기가 쉽네, 그죠? 요거는 제 경우는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될 때마다 동률로 물탈 생각입니다. 마니커를 보면 이제 가끔 이제 머피의 법칙 같은 건데 눈높이 분들이랑 같이 한번 수익을 내볼까 하고 드리는 종목이 이상하게 안 가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려요. 옛날에 가장 마음고생이 심했었던 종목이 IM인데요. 그게 이제 요기여대께서 거래했던 건데 요거 이제 완성돼서 차트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제 이런 건데 요거를 똑같이 한번 그때 거래했을 때 심정으로 다시 한번 거래를 해보면 요렇게 되거든요. 저점이 잡혔으니까 한번 사볼까? 한번 튀었네? 그러고 나서 아 저점을 다지는 것 같네? 골든크로스 나왔어? 한번 살까? 매수를 했어? 깨졌네? 여기서 1차 손절 나와야 되죠? 근데 손절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손절 못해가지고 오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이너스 한 이게 몇 퍼센트 된 거야? 이게 한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됐거든요? 요때쯤 여기 어디께쯤인가? 하여튼 여기 어디께쯤인가? 요때였나보다 유상장 끝나고 나서 그때 천원 초반까지 한번 아 여기였나?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공약을 했었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때였나보다 이때 한 1400원 정도 했을 때 만에 하나 IM이 800원이 오면 예,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멘트도 똑같이 말했어요. 이거 녹화파일 가지고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녹화파일 보신 분들은 아 그래 그때 네가 그랬지 라고 하실 겁니다. 이게 뭐 내려봐 이대로 한번 똑같이 돌아가 볼까요? 이때의 심정으로 보면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때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아마 상장 때까지 봐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봐야 될 거야. 여기까지 내가 그때 이걸 보면서 이게 역사상 최저점이 여기입니다. 839원. 그래서 제가 800원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역사상 최저점이 오는데 유상증자가 끝났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 아, 이 회사가 망하기를 원하나?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에는 한 500억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300억 더 내려가서 그런 건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공약을 걸겠다. 만에 하나 지금 이제 반등이 안 나오고 800원을 찍는다? 그러면 차를 팔아서 그 차로 그 중고차 그 딜러한테 파는 것을 가서 이렇게 엄지 척 하면서 사진 찍고 인증샷을 올려드리고 그 돈을 그대로 은행에다가 입금을 해가지고 제가 IM에 몰빵을 하겠다. 심지어 차를, 왜 그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 팔아요? 집 팔아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그 얘기 하던 시절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인가 어딘가에서 한번 추매를 또 했어요. 여기서 한번 사고 다음에 800으로 오면 사자. 그랬다가 그냥 바로 연상 찍었거든요. 요날인가 털었는데 수익이었는데 이날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요날인가 털었어요. 요날 8월 8일인가 요날인가 털었는데 전 전량매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수익이었죠. 왜냐면 추매를 여기서 또 잔뜩 해가지고 했으니까 상권 여기였었고 플러스로 끝냈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랬지. 근데 심지어 IM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도 없는 회사예요.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고 자동차 그 발열 필름인가? 그걸 이제 만들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채산성도 없던 시기였고 마니커는 물론 영업이익이 잠깐 주춤하긴 하지만 뭐 닭고기는 마니커니까 닭고기 안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밀려봐야 얼마 그리고 여기도 공약을 할까요? 만약에 저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0%가 올 때마다 추매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666원에 꼭 손절을 하세요. 근데 저는 계속 추매할 거예요. 언제까지? 상폐될 때까지. 상폐될 때까지 지금으로부터 마이너스 10%가 찍으면 100%씩 계속 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나 망해도 돼. 다 없어져도 됩니다. 그거 뭐 얼마 되지. 1,000만 원을 샀어. 제가 지금 실제로 마니커를 한 500만 원인가 샀나? 얼마 전까지 1,000만 원 갖고 있다가 다 팔고 다시 500만 원 샀거든요. 지금 500만 원 갖고 있거든요. 현재로부터 지금 제가 플러스 2%인가 그래요.
마이너스 10%가 되면 500만원 더 살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10%가 되면 1000만원을 더 살게요. 마이너스 10%가 되면 2000만원을 더 사겠습니다. 언제까지? 승패될 때까지. 계속 이거 반복할게요. 저는 이거 안 팔겠습니다. 튈 때까지. 공약을 할게요. 약속을 할게요. 여러분은 666원 되면 손절하시고 666원 넘어가면 사세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안전장치를 두고 하라는 거. 그냥 나 혼자 객기 부리면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 상패? 그래 오케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상패하지 뭐. 그냥 그렇게 끌고 가볼게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재밌겠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1년 동안에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다 토탈을 내보면 좋아하는 거는 단타를 사실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상하게 유상증자로 거래를 한 종목들이 수익이 나요. 이상하게. 나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유상증자 종목으로 거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이상하게 내 계좌를 불려주는 거는 유상증자들. 그 왜 그렇냐면 이렇게 계속 마팅게일을 하니까 그래. 예, 마팅게일로 그냥 뻥튀기를 또 붙고 하니까 그래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혼자 개껴부리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어린이나 노약자는 절대 흉내내지 마세요. 입니다. 1시가 땡 됐네. 그리고 마이크로 그래 얘기 나온 김에 그래 여기 종목들 다 나온 김에 뭐 다 까놨어요 종목을. 아 정말 훈련소 종목을 다 까놨어. 근데 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느냐가 중요하지 뭐. 린드먼 아시아도 똑같아요. 네, 대우 부품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얘는 상장부터 이상한데 상장 때부터 뭘 주가 쭉 밀린 건 알겠어. 자 근데 처음에 매수세가 들었던 게 여기입니다. 1차 매수세가 여기에요. 그러면 이 이후의 차트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이거 가지고 그냥 선 두 개 수평선 그리면 게임 끝납니다. 요거 거래는 여기 시작이죠. 그리고서 이제 거래량 끝난 가격 여기죠. 예, 요렇게 수평선 두 개 딱 그릴게요. 요렇게 뿅. 자 그럼 선 두 개를 그리 분명 요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선 두 개를 그렸죠. 근데 이 이후에 어때요? 계속 얘를 타고 가요. 예, 보시면 거래량 나오는 자리는 다 여기를 타고 갑니다.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거래량이 또 하나 붙었으니까 요 밑에다가도 여기다가 선 하나 또 하나 그려볼게요. 4,800원. 요 밑에 거래량 이건 너무 쬐끄마니까 이건 패스. 그치 요거 거래량 하나 나왔네. 자 요 밑에다가 이렇게 거래량 나왔으니까 하나 선 그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 이후에 선을 그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이게 답니다. 지금 선 3개 그렸죠? 선 3개 그린 게 이 이후에 아무것도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타고 가죠? 이 거래량을 타고 갑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뭐 요런 거 보십시오. 요런 거 기가 막히죠? 4,000원 땡 하자마자 올라가요. 4,000원 땡 하자마자 올라가요. 여기도 출발한 가격 거래량 어디에요? 요거 4,000원 넘어가자마자 출발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튼 린드먼 아시아는요 거래가 굉장히 쉬운 종목입니다. 4,800원 넘어가면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4,800원 넘어가서 그러면 4,800원 넘어가서 사서 4,800원 손절을 잡아? 그러면 손절을 막 10번씩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800원 넘어가면 사서 아래 이평선 깨지면 파시면 됩니다. 아래 중기 이평선 21선이나 61선이나 뭐 장기 평선 해도 돼요. 120선이나 요 정도 잡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요 정도 되죠? 그럼 지금 사서 마이너스 4% 손절하고 다시 4,800원 올라가 또 사고 하다 보면 저는 얘의 목표가를 상장 시초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요 정도가 나오잖아요. 요 정도. 그러니까 7,700원과 9,500원 사이. 얘가 심지어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락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7,700원까지를 찍어보면 현재가가 여기잖아요. 현재가 여기서부터 7,700원까지 찍어보면 대략 한 40%, 9,500원까지 찍으면 딱 100%입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를 9,600원으로 봅니다. 린드먼 아시아는 4,800원 넘어가면 사고 또 무턱대고 또 정보를 전달할 때요. 정보를 희석해서 전달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까지 방송을 딱 듣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한다. 야 린드먼 아시아 야 사. 아 왜 그 친구가 야 왜 사야 돼? 린드먼 아시아 뭐 있냐? 아 야 됐어 탁 치고 사. 아 그냥 주식 잘하는 애가 사래. 그럼 그냥 사서 그냥 야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는데? 아 몰라 그냥 묻어. 아 주식 더럽게 못하네.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나중에 오르면은 밥이나 사. 이제 그렇게 하고서 린드먼 아시아를 친구가 샀어. 근데 4,800원 깨지고 4,000원 깨지고 3,000원 깨지고 2,000원 깨지고 1,000원으로 가고 있어. 그런 종목들 경험해봤죠? 겪어봤죠? 똑같이
여러분이 겪어본 거잖아. 여러분 친구가 그렇게 줬잖아. 정보 줄 때.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돌고 돌면서 점점 와전돼. 희석돼.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심지어 그 친구가 받았지. 받았으면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또 전달할 때 이렇게 전달해요. 야, 주식의 신이 린드만 아시아 사면은 무조건 오른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또 샀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또 그래. 엄마, 린드만 아시아 지금 사면은 내일 상한가간대. 이제 그러면은 엄마는 아빠한테 또 전달하면서, 여보, 내일 린드만 아시아 상한가래. 아침에 사. 몰빵해. 집 팔아. 이렇게 전달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척하면서 주는 건 좋아. 이거 뭐 클라우드가 좋네 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으로 가져가도 돼요. 린드먼 아시아 사라고 해서 올라갔다. 야, 거봐, 내가 얘기한 대로 올라가지. 이렇게 해도 돼. 다 좋은데 4,800원 그대로만 전해달라고요. 4,800원 넘어가면 사는 거고 20선이나 120선 깨면 팔으라고.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친구들 간에 의의가 상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손절을 잘 못해, 그러면 통수를 때려줘요. 야! 탁! 한 대 때리면서 세게 때리세요. 아니면 등짝을 때려도 좋아요. 정신 번쩍 들게 등짝한테 팍 때리면서, 야, 너 무조건 20선이야. 20선 깨지면 큰일 난다 너. 어? 뭐 이 회사가 뭐 무슨 뭐 용가리 통뼈야? 무조건 올라? 그런 건 없어. 20선 깨지면 무조건 팔아. 알겠지? 아니면 내가 나한테 매일매일 물어봐. 내가 너한테 줬는지 쟤한테 줬는지 내가 헷갈리니까 매일 물어봐. 알겠지? 매일 물어보면서 나한테 커피 한 잔씩 사. 이렇게 하면서 커피 한 잔씩 얻어먹으면 얼마나 좋아. 오르면 꼭 먹고 안 먹고지. 커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내리면 그래도 여태까지 커피 얻어먹었잖아. 내가 한 잔 사면 되는 거지. 알겠죠? 내가 이렇게 인생 사는 얘기까지 해드려야 돼요. 지니 뮤직이요? 지니 뮤직은 뭐였지? 지니 뮤직은 이거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지니 뮤직, 잠깐만, 나 여기서 지금 저 뇌정지가 왔다. 지니 뮤직을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뇌정지가 왔어요. 잠깐, 지니 뮤직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죠? 잠깐, 뇌정지가 왔다. 아, 이거 설명할 게 없어요. 뭘 설명해야 되지? 좀 지겨워서 그렇습니다. 4,300원에 선 그려놓고 보세요. 얘는 그냥. 네.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서 정말 지긋지긋해서 지니 뮤직의 지읒자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지겨워서 집에서, 아니, 입에서 단내 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종목 뭐 또 없나? 뭐 또 저 얘기 나온 김에 이 종목도 얘기해 봅시다. 뭐 이런 거. 3번전자를 내가 마지막에 봤을 때 어땠었지? 3번전자가 이평선 수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요거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던 이평선 수렴이 있잖아요. 지금 120선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폭등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매수, 그러니까 이거는 매집이 끝나서 올라간다가 아니라 매집을 할래도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 그게 20%예요.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나 좀 사야지 하고 매집을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20%.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래량. 이 거래량 있죠. 아, 이거 그러니까 매집이든 뭐든 모르겠어. 어쨌든 누군가 샀으니까 여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어때요? 누군가 사니까 또 여기 찍죠. 아니, 이렇게 정직하게 나 여기까지 사고 있어. 나 여기 오면 살 거야. 라는 얘기를 박스를 그려가면서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종목이. 운전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데. 이거 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이거 손절 잡아? 손절 잡으면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13%라서 좀 깊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사서. 한 여기쯤 한 마이너스 5% 손절 잡으면 깔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중으로 넘어갑니다. 5% 손절만 잡으면 깔끔한데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1억을 부었어. 그 마이너스 5%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00만 원이죠. 여러분 손절할 수 있어요? 손절 못하죠. 손이 덜덜 떨리죠. 마이너스 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한 1000만 원만 사볼까? 그 1000만 원을 사가지고 마이너스 5%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0만원에서 손절할 수 있지. 근데 누군가는 못해. 아우, 마이너스 50만원 저 무서워서 손 덜덜 떨려서 못 팝니다. 그럼 1000만원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만원으로 가야지. 그럼 100만원에서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만원이죠. 근데 내가 이게 마이너스 5만원 아이 너무 짜쳐 라고 생각하면 이제 마이너스 10만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투자금이 200만원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투자금이 다 다르고 비중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1억으로 하니까 나도 1억으로 해야겠다. 저 사람이 3억으로 하니까 그냥 집 담보 다 걸어놓고 그냥 3억으로 거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뭐 책 보면은 뭐 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또 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다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맛이 아니라 여러분 입맛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겁나 맛있다 뭐 그래가지고 딱 사봤는데 막 짜고 비린내 나고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맛이랑 다른 거지. 내 입맛으로 먹어봤는데 맛있어. 그럼 또 사먹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맛없대. 아, 그래도 내가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5% 정도의 손절을 잡았을 때 얼마가 적당할 것인가 그걸로 기준 삼아서 거래하시면 됩니다.